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이 네 번째 도전 끝에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 국채 지수 편입에 성공해 채권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이 채권 선진국에 들어서게 되면 내년부터 약 80조 원 규모의 해외 투자 자금이 국내에 유입돼 정부 재정 운용과 외환시장, 금리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K방역의 핵심으로 주목받으면서 바이오헬스 수출을 이끌던 체외 진단기기 업체들이 엔데믹 이후 국내 시장에서 고사 위기에 몰렸습니다. 미국 등 고가 프리미엄 제품과 중국 업체의 저가 제품으로 양분되면서 고품질로 적정 가격대를 유지해온 국내 업체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증시가 MSCI 지수에서는 선진국 편입은커녕 신흥국에서의 비중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에 편입된 기업의 시가총액과 편입 종목 수가 줄어든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의 수가 줄어들면 한국이 속해 있는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비중이 감소하면서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올 3분기까지 4조 5천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3분기 2조 5천억 원의 부실 채권을 매각하면서 오는 4분기에도 계획에 따라 1조 5천억 원 이상의 채권 매각을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 부실을 털어내는 효과를 앞으로 계속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소폭의 조정세들도 눈에 띄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TSMC의 매출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0% 넘는 상승률을 보여오면서 이 파운드류 분야에 관한 압도적인 경쟁력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떠올리게 되죠. 삼성전자는 TSMC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지수가 약한 것이 삼성전자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시장에 관한 기회들 찾아보셔야겠죠. 오늘장 내일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지수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엇갈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6% 가량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35%의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 라는 부분들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 바로 한번 체크해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 중반 들어서 그 탄력들을 조금 더 가져가는 느낌이고요. 자, 이제는 삼성전자와 지수와의 연동성마저도 가져가지 못한다면 삼성전자에 관한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의 목소리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59%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보시죠. 자, 코스닥 일주 흐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 초반이 가장 큰 강세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했던 섹터군들에 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하되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들 역시나 덜어내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 덜어내매 폭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도 덜어내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오늘 시장에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양한 섹터 군들에 관한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관은 덜어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천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내는 흐름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저희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서 시장 흐름들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엇갈린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TSMC의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반도체 주들에 관한 기대감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상승했던 반면에 삼성전자는 TSMC와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덜어내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은 하락하고 있지만 반면에 외국인들은 순매수 물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도 오늘 시장의 개인들과는 좀 엇갈린 양상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합권인데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에 관한 좋은 리포트들이 시장에 쏟아졌는데요.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도 잠시 뒤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은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많은 종목군들이 있지만 기아차에 관한 이야기들 좀 해볼까 합니다. 증권사에서 일제히 매수 의견들을 바이라고 유지를 하면서 주주환원 정책에 관한 기대감들이 이런 주가 탄력을 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오늘은 현대차보다 강세 흐름 나타냅니다. 1.81%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KB금융과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시장에서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은 다른 양상 보여주고 있죠. 사실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좀 약세인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대감으로 이러한 재료 소멸에 관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형제들은 일제히 하락하면서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반적인 주들에 관한 하락을 좀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반면 알테오젠은 오늘 시장에서도 소폭의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알테오젠을 담아내는 모습까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엔캠은 오늘도 강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중국발 공급 쇼크에 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 여전히 가져갑니다. 오늘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6위부터 10위도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작에서는 3천당 제약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악재가 있었습니다. 특허 침해에 관한 소송이 걸렸다라는 악재들을 소화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자면 추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추가 소송이 걸릴 수 있다는 리스크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들 꼭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휴젤과 리노공업은 오늘 시장에서도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은 상승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들 챙겨보셔야겠죠? 같이 한번 달려볼까요?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저희와 함께 오후장까지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이지은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시장은 그래도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힘이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시장도 어떻게 보시는지 한 줄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또 하드캐리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도무지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서 좀 속상하신 분들이 참 많은 하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이제 그동안 좀 가파르게 올라온 상승세에 따른 살짝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바이오도 오늘
오늘 뭐 음봉을 보이는 기업들도 있지만 크게 주가의 흐름 자체가 훼손되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워낙 SK 하이닉스 쪽으로의 매수세가 좀 몰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강했던 종목들이 쉬어가는 국면에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 SK 하이닉스의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당분간은 삼성전자는 조금 부진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안에서는 좀 시장을 주도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하드캐리 해주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창립 41주년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HBM 시장에서의 경쟁력들을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라는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저희가 삼성전자 아픈 손가락을 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이게 참 TSMC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더 그 주가의 탄력들을 잃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이게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을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하게 맞아요. 발표를 하면서 대조가 됐는데 또 TSMC랑 또 대조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신뢰도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려감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가격적인 측면,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미 많이 빠져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지금 앞으로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경쟁 업체들이 워낙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그 자리에 있거나 오히려 후퇴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투심 개선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큰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HBM3 이제 8단에 대한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8단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SK 하이닉스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격차가 또 많이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숨에 HBM4 다음 세대까지 넘어갈 수 있나 뭐 오늘 HBM4에 대한 이야기도 좀 기사가 나온 걸 보긴 했지만 일단 직면에 있는 과제 퀄테스트 통과가 돼야지 투자자들의 투심 개선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야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반도체 겨울 또 얘기하면서 이제 뭐 판매 단가도 떨어졌고 수요도 부진하고 이런 얘기들이 결국 현실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거를 타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트리거적으로 좀 강하게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투심을 불을 지필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저는 그 키는 HBM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삼성전자가 힘을 받더라도 좀 강하게 힘을 받아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양상이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권사의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도요, 대표님. 이제 목표 주가가 좀 일제히 하향이 되면서 네. 6만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오늘 정도면 좀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로 이제 살까?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가격적으로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은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만큼 상방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면서 비중을 많이 실으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탄력도가 높은 종목들은 비중을 많이 싣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진입하실 때 많은 비중을 들어가게 되시는데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뭐 적립식 투자, 삼성전자는 이런 얘기를 이어왔던 대표적인 종목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비중을 모아가는 관점에 있어서는 정말 쪼개서 모아간다는 관점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오늘 또 뭐 세계에서 좋은 직장 순위에서도 또 밀려났다라는 이야기 MS의 자리를 또 내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서 피로도가 좀 쌓여있긴 하지만 분명히 돌파구를 찾아낼 거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삼성전자가 앞으로의 이런 고난들을 함께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지만 망할 회사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나는 좀 길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저는 매수를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네. 요즘에 또 삼성전자에 관해서 이런 비유도 있었습니다. 뭐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해서 뭐 겨울이 온다라는 거는 삼성전자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그런 좀 비판하는 내용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상반된 의견이잖아요, 대표님. 네. SK 하이닉스를 지금 담는 것이 맞다. 혹은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저가이기 때문에 담아야 된다. 항상 이런 질문들을 따라다니는 네.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한다면 우리가 돈이 아주 많으면 좋지만 네. 네.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반도체로 내가 당장 수익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기 탄력도는 사실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매수를 해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매수와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탄력도가 있는 쪽으로의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장기적인 관점,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빠졌다 바닥권이다 얘기를 했을 때 단기적인 반등권이 왔을 때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나는 장기화되는 게 싫어. 많이 빠질 만큼 빠졌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팔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그러니까 큰 상승을 노려보시는 것보다는 짧은 수익률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욕심이 없으시다 한다면 두 종목 모두 가능하시다고 생각은 하는데 짧은 시간에 좀 더 탄력 있는 수익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이닉스 쪽이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반도체 대형주들을 이제 매수를 하면서 그렇게 짧은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진 않으실 텐데 그래도 삼성전자에 관한 기다림들은 사실 지금까지도 지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추가적인 기다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의 멘탈이 어디까지 좀 지켜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두 가지 종목을 지금 매수의 그런 적기로 본다면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TSMC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뭐 일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파운드리 분야에 관한 경쟁력들도 압도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파운드리 분야에 관한 삼성전자의 경쟁력들은 앞으로도 계속 악화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럼 삼성전자의 돌파구는 뭐가 될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저는 사실 파운드리 쪽으로는 아직 기대는 딱히 하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계속 가져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뭐 애정도라고 얘기하긴 웃기지만 그 부분에 대한 포기를 하지는 않는 의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TSMC가 또 증설을 하면서 더욱더 몸집을 불려나가고 맞아요. 있고 네. 네. 더욱더 이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위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준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파운드리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는 뭐 우리가 기대치가 너무 낮아졌을 때 의외의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지금 AI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과는 좀 다른 세상 얘기처럼 미국에 있는 종목들은 너무 주가가 좋은데, 네, 다시 또 회복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좀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이 AI 시장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영위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는 기술력적인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HBM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력이 올라와야지 그때서야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돌파구적인 부분들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게 급선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파운드리 쪽 분야의 사업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덮어두는 그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TSMC의 격차가 좀 벌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그마저도 경쟁력을 조금 잃어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도 좀 고심해봐야 되는 시점일 것 같고요. 대표님 수급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TSMC를 사기 위해서 돈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네. 월가에서 전해졌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돈다발들이 우리 한국 증시를 올려면은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수급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국내 증시에 관해서. 일단 그런 뉴스도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 자체를 움직이는 건
기관 투자자들은 비중이 현저히 또 적어졌고 금융 투자 빼고는 기관 투자자들 뭐 연기금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상당히 적고요. 개인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게 외국인들의 매수인데 수급인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수급 공백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일단 거래 대금이 급감을 한 것도 문제 요인이 되겠지만 국내 증시가 부진한 이후에는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것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특히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와 지분율이 계속 늘어나는 쪽이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런 네. 쪽 이제 뭐 결국에는 바이오나 방산 그쪽인데 이제 뭐 조선도 상대적으로 조선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살짝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의 우리가 투자 기회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수급에 있어서 주도 수급이 있다 보면 시세의 연속성에 있어서 좀 탄탄하게 같이 말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종목이나 섹터를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좀 혼돈되는 시장이기도 맞아요. 하고 2차전지 올라오긴 하지만 이게 과연 시세의 연속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 반도체가 많이 빠졌지만 빠졌다는 이유로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굉장히 혼돈되는 생각들이 많이 드실 시기일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디에 집중적으로 쌓여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전반적인 종목을 선택하실 때 그리고 섹터를 픽하실 때 그때도 좀 좋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가장 좀 많이 쏠린 쪽이 방산 쪽과 바이오 쪽이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하더라고요. 종목군들이 예, 상대적으로 지금은 좀 탄탄하다 보니 이쪽에 있는 종목들은 고가권인데도 또 가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쉽사리 손이 안 나가실 수도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워낙 가격이 좀 이미 올라온 부분이어서 그런 종목들은 조정을 줄 때는 저는 충분히 수주도 잘 쌓고 있고 실적이 나온다는 기반 하에는 그런 쪽으로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엇갈린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두 종목을 모두 다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 부분에 관한 해답을 주신 것 같아요. 방산 쪽과 조선 쪽을 그래도 지금은 조금 바라봐야 될 타이밍일 것 같고요. 시장에서 부는 바람을 잘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오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어서 오늘 또 특징주에 관한 이야기들, 특징 섹터에 관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잠시 뒤에 저희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고려아연 분쟁을 지켜봤던 투자자들은 제2의 고려아연 찾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주인공은 티웨이인데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 차트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지난달 살펴봤더니 주식 거래량과 회전율이 급증세를 보여주면서 2021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높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주목이 아주 크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회전율이 높다라는 것은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정말 경영권 분쟁 시작이 될
했을까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최대 주주가 티웨이 홀딩스와 예림당이고요. 2대 주주로는 대명 소노그룹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지분 차이는 2.667%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따졌을 때 대명 소노그룹이 180억 원만 추가로 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대 주주 자리를 꿰찰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런 발걸음은 201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도 항공업 인수에 열을 올린 바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수 가격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서 실패로 끝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독 기사에 따르면 인수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단독 기사라는 점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왜 이렇게 티웨이에 정말 눈독을 들이고 있을까도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티웨이 쪽에서 최근에 호재가 하나 있더라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수혜를 톡톡히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수혜는 바로 유럽 노선 4개 확보를 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이유는 항공사 특징에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 항공사들은 통상적으로 기내식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마침 대명 소노그룹이 요식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 수집이 용이하다라는 것에 있는데 대명 소노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리조트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골프장 회원권 사업도 하거든요. 이 정보들을 잘 영업에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명 소노그룹의 이런 뜻대로 이루어질지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현금성 자산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요소입니다.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79억 원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대명 소노그룹은 돈이 정말 많아요. 1832억 원을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자금 동원력 부분에 있어서 예림당을 압도적으로 추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꺼내볼 수가 있겠죠. 아직 시작이 됐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승기를 거머쥘지 일단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TA홀딩스와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20% 넘게 대명 소노 시즌 같은 경우에도 25% 넘는 불기둥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슈 하나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다음 이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희토류 그리고 리튬 관련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희토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중국이 뭘 했나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중국이었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지난 6월에 발표를 했던 희토 관리 조례를 이달 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희토류 쪽에서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고요. 이 조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희토류를 채굴하거나 재련하거나 유통하거나 수출입하는 것을 국가가 관리한다. 그러니까 공급을 통제한다라는 것이 이 조례의 주 골자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법안으로 설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희토류의 가격 상승세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도 당연히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삼화전자와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또 이 리튬 가격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드디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초만 하더라도 1kg당 69.5위안, 그러니까 저점을 한번 찍었거든요. 그 뒤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간밤에는 73.5위안까지 큰 폭으로 올라간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튬과 관련해서 호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인수 이야기였는데 리오틴토 쪽에서 9조 원을 들여서 리튬 생산업체 아카디움을 또 인수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리튬 생산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기존에는 10만 8천 톤에 불과했는데 이것을 3배 이상 더 늘려서 37만 3천 톤까지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즉슨 세계 두 번째 규모 정도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인
중앙 첨단 소재와 코스모 화학과 같은 종목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중앙 첨단 소재는 장중한 달 10% 가깝게 상승세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슈 두 개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다음으로는 국내 테마 탑3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입니다. 오늘 한화 오션 쪽에서 개별 호재를 하나 내놓은 바가 있었죠. 일단 유럽 선주와 1조 6,9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 받아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이었습니다. 조선 쪽 합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4%가량 증가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기대치는 하회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보는 이유, 4분기에 가파른 상승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 조선사들은 지금 현재 중국과의 저가 경쟁을 탈피를 하고 연간 수주 목표액을 모두 다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속에 오늘 기자재, 케이프와 같은 종목까지 큰 폭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CCTVN DBR 쪽인데요. 정부발 이슈 하나 있었습니다. 정부 쪽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포커스 HNS 같은 경우에는 국내 메이저 엘리베이터 기업의 CCTV 납품 시작했다라는 이야기 받아가면서 상승세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반도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TSMC에서 호실적을 발표한 바가 있었죠.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오늘 그 훈풍 그대로 받아가면서 장중한 때 5% 넘는 강한 상승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훈풍에 따라가지 못하는 쪽에 바로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함께 있었는데요. 골드만삭스 쪽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8만 6천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맘 같아서는 이 8만 6천 원이라도 좀 터치를 해줬으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삼성전자 한번 살펴봤더니 외국인 비중이 연중 최저치를 깨고 또다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벌써 21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보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또 여러 섹터 군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사실 티웨이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경영권 분쟁이 오늘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줬는데 가장 큰 시장의 관심은 이거 같습니다. 제2의 고려아연이 될 것인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 이런 부분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네.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굳이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네네.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이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공개 매수 관련돼서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라는 그 단어가 요즘 들어서 참 많이 나오는 맞아요. 것 같아요. 결국엔 경영권 분쟁이 라는 그 단어가 다 붙다 보면은 굉장히 주가 상승이 큰 폭으로 나오고 그 FN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저는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공개 매수가 종료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되는 경우도 있고 양측이 또 완만하게 합의가 된다. 물론 아직까지 시작이 된 건 아니고 지금 대명 쪽에서 우리는 공개 매수 하지 않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뭐 합의를 다다른다던가 이번에 이제 고려한 같은 경우에도 MBK 측이 이제 우리 더 이상 그 가격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대응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위 내부의 같은 내부의 이런 흐름들, 정보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그런 국면들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돌아가는 추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요즘에 많을까? 저도 이런 생각들을 네. 하게 되었는데 지난번 SM과 하이브 때도 굉장히 갑자기 막바지에 확 주가가 빠졌던 맞아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는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TA의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들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관련주로서 TA 홀딩스 뭐 대명 그룹주 그리고 TA 항공까지도 거론이 되면서 시장에서 상승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기업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주가 탄력을 받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조금은 조심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이 외국인 수급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래도 조선주에서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포착이 된다. 나아가서 방선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증권사에서 최근에 리포트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아서 사실은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조선주에 관해서는? 한동안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끝났나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고 저도 조선주들을 보면서 투자에 대한 이런 나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도 일시적으로 좀 하기는 했지만 일단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고 한동안 이제 중국의 또 부양책을 통해서 중국의 조선 쪽을 중국 정부 쪽에서 더 이제 밀어주고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한국 조선사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한동안은 좀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수주 잔고, 수주 그리고 저가 수주를 탈피를 하고 약간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모멘텀을 아직까지는 한국 조선사들이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시장은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추는 듯한 모습이고요. 아마 지금 3분기는 보통 통상 비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2분기까지는 조선주들에 대해서 눈높이 확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3분기 실적을 막상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좋은 건 이제 리포트가 나온 거를 보면 4분기 때부터는 다시 또 발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과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은 또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로서 또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수급적으로도 들어왔지만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도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쌍바닥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심의 개선 그리고 또 다가오는 수주들을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선주들은 긍정적인 관점 그리고 이왕 매수하실 거면 어차피 다들 빠져 있으니까 저는 HD 한국 조선 해양을 가장 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사실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예상치를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들도 있는데요. 자, 우리는 3분기보다는 4분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대표님, 이게 우리가 3분기보다 4분기를 바라봐야 된다면 긴 호흡으로 가야 될까요?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아무래도 조선주들은 저는 좀 긴 호흡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신 방산도 저는 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뭐 전력기기, 방산 이쪽 관련돼서는 워낙 수주 잔고가 좀 있는 쪽 종목들은 긴 호흡으로 보셔도 좋고 근데 내가 만약에 투자의 성향 자체가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급등이 나서 생각보다 더 좋은 수익이 나왔다. 근데 나는 뭐 장기화까지는 내 투자 성향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매도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뭐 내년도 같이 기대를 하면서 나는 본다 하신다면 좀 더 긴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한 쪽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지난 방송에 전력 설비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네.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빨리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일주일에 한 번만 뵙기 때문에 또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설비 쪽에 굉장히 최근에는 수급이 좋았는데 추가 전략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저는 전력 쪽은 지금 HD현대 일렉트릭은 경고 딱지가 붙기는 했지만 네. 네. 그래도 저는 지금 약간 주가가 고가권에서 횡보의 흐름이 나와지고 있는데 HD현대 일렉트릭, 뭐 효성 중공업, LS 일렉트릭은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일단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좀 선별적인 수주를 받을 정도의 클래스로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은 수익성적인 측면은 계속 좀 유지와 그리고 오히려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유럽, 중동 계속해서 이런 전력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넓히고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고가권에 있고 시장이 그렇게 변동성이 컸는데도 이 가격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도 또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건 그만큼 회사가 기대감적인 측면, 실적적인 측면들을 충족시켜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도 긍정적인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전력 설비 쪽까지 나아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수급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조선과 방산을 바라봤지만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되어서 전력 설비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글로벌적으로도 조금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기는 해요. 이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호황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북미 지역에 특히나 노후된 전력망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한번 조심스럽게 얹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흐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만 더 확장을 시켜볼까요? 건설 쪽은 어떻게 보세요? 건설 쪽은 요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쪽이기도 한데 근데 탄력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느껴지기도 해서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건설 쪽 얘기 나왔을 때 경기 부양책, 중국 경기 부양책 나왔을 때 건설도 슬쩍 따라 나오기는 맞아요. 했지만 여전히 부실에 대한 문제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생각이 들고요. 체질적으로 개선이 실적 함께 이제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체질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는 좀 더 탄력 있는 쪽을 본다고 한다면 뭐 철강이나 건설 이런 쪽보다는 소비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더 왜냐하면 장기적인 국면으로 바뀌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이나 이런 쪽 많이 빠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투자 성향에 있어서 좀 답답하다. 너무 장기적으로 갔는데 언제 이게 불이 지펴질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그렇게 좋은 투자처는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건설 쪽은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장기 투자자의 관점으로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 종목에는 좀 편입을 해두시고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급하게 매수를 하셔야 될 것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설까지도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섹터 군들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좋게 보시는지 자, 지난번에는 또 전력 설비 관련해서도 우리 시장에 힌트를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섹터부터 볼까요? 어떤 섹터를 좀 관심 섹터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뭐 바이오도 사실 괜찮게 보고 있고 최근에는 방산을 계속 좋게 봤었어요. 근데 최근에 좀 흐름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좀 나오면서 오늘 살짝 음봉이긴 하지만 저는 좀 조정이 굉장히 기분 좋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자리에서 쉽게 매수 버튼에 손이 가지는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방산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뭐 중동 리스크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가 지금 방위 국방비에 대한 증액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GDP의 4%를 국방비로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다른 나라들은 한 2% 정도인데 폴란드는 4%라고 한다면 파격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폴란드는 우리나라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했던 기업
나라이기도 하다 보니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임박했다라는 기대감 가져갈 수 있고요. 또 LIGNX1도 최근 이라크에서 수출을 진행을 하면서 중동시장의 개방 그리고 폴란드에서의 또 국방비 증액 그리고 전체적으로 워낙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가 걷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방산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더 좀 진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이 이미 수주 잔고도 많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주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중동 시장이 열렸는데 그동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이제 그 엔진 같은 경우에 독일산을 쓰다가 국산화를 했는데 보통 다른 나라 거를 쓰다 보면은 그쪽에서 수출할 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지 마라고 하면 못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수출 통제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 그러면 중동 시장도 워낙 지금 크기 때문에 그쪽 문이 활짝 열린다는 부분도 굉장히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LIGNX1도 마찬가지로 국산화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고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로봇 관련돼서의 또 모멘텀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방산주들 특히 대형주들은 좀 눌릴 때 오늘은 지금 저는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긴 네. 하지만 이거는 투자자들 분들 중에서 성향적으로 나는 고가권에 있지만 좀 더 강한 시세를 기대해볼래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실 수 있어도 또 일부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눌렸을 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 오후장에서 원픽 섹터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여전히 방산 쪽에 관한 모멘텀들은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제 종목적으로 보셨을 때는 어떤 종목군들 좀 눈여겨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방송 채팅창에 대표님 팬분이 와 계세요. 그래서 오늘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어떤 또 종목인지 한번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또 긴장을 하게 되는데. 긴장을 하게 되죠. 네. 오늘 시세가 아까보다도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VT라는 종목이고요. 좀 화장품 관련돼서는 이제 그 안에서도 예전에는 화장품 하면 다 우르르 몰려가던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선별적으로 가는 종목과 못 가는 종목들이 좀 나눠지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보는데 그 안에서 지금 VT가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마존에서 프라임데이 했을 때 링크를 상위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도 보여줬고 코스트코를 입점을 했습니다. 그동안 VT 하면 국내 시장과 일본 시장이 딱 떠올랐는데 이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향후 나아가서는 중국 시장까지도 노려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 큰 시장이거든요. 정말 다양한 인구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는 이 미국 시장의 팀투를 제대로 한다라고 했을 땐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일본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끌어올려줬다라고 한다면 물론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미국이라는 이 강력한 또 그 나라를 장착을 하면서 추가적인 탄력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내수 시장도 중요하긴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얼만큼 큰 자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행방이 상당히 갈리는 것 같아요. 한동안 중국 관련돼서 우리가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또 평가는 중국 시장은 여전히 좀 힘들 수 있다라는 맞아요. 평가가 네. 많이 나오면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은 시세가 나오다가 좀 멈춰버리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일본, 뭐 미국 이쪽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돌파해내어가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요. 지금 이제 그동안 상위권에 제가 아까 이제 랭크 상위권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VT 말고 다른 기업들도 있기는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뭐 코스알엑스, 라네즈에서 아무리퍼시픽 향이 있는데 3분기 실적이 또 안 좋을 거라고 하니까 상당히 주가는 크게 못 움직이더라고요. 그럼 그 다른 종목들 뭐가 있느냐 봤더니 결국에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할 만한 투자처는 VT로 좀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VT라는 종목, 화장품 주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안에서 VT라는 종목도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 하면은 이제 중국 쪽 매출을 볼 것이냐, 미국 쪽 매출을 볼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네. VT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또 북미 지역에 관한 수출 기대감들도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트코에 입점됐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국 쪽에 있는 리스크들은 조금 덜어내면서 네. 안정적인 매출을 좀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맞습니까, 대표님? 네,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딱 제가 원하는 네. 말을 딱 정리를 잘 네.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결국에는 이제 내수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해외 시장의 그 파이를 얼만큼 차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 기대해보자 해보자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화장품은 점유율이 엄청 큰 건 아니라서 네. 또 반대로 해석하면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기업들이 같이 점유율 늘려가는 과정 속에서 주가도 같이 탄력이 있는 부분들을 같이 수익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중국 시장까지 만약에 진출을 해서 그러니까 VT라는 이 화장품 제품이 약간 까슬까슬해서 좀 처음에는 리들샷이 약간 좀 이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반품을 하거나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이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력 그리고 제품력이 워낙 좋아서 한국에서 인정을 받은 만큼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주가 탄력도 같이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